네, 무한도전 공식 지정 그룹이죠. 스위스로 네 분 모셨습니다.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스위스로입니다. 안녕하세요. 결혼식 시즌이 왔습니다. 저희가 오프닝에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렇죠. 축가 부탁 너무 많이 받으시죠? 확실히 봄이나 네. 가을이 온 걸 느끼는 거를 저는 결혼식 예, 결혼식이 이제 스케줄이 잡히면 그렇죠. 봄 그렇죠. 가을이 왔구나. 영우 씨 그 축가도 그럼 멤버분들이 네. 아, 네. 같이 네, 저희가 같이 해줬어요. 저희 맞아요, 노래 중에 맞아요. 그대가 있어서란 노래를 했는데 저도 울고 영우도 울고 다 울었네요. 그래서 하객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데요. 그렇죠. 아, 예. 참 대단한 우정인데 스위스로우의 공연 그만큼 팀워크가 좋기 때문인지 상상 이상의 공연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. 어떠한 무대들이 준비가 됐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? 네. 지난 네. 공연 때 저희가 좀 시원하게 즐겼으면 해서 저희가 물총 싸움을 미리 예, 공지를 했어요. 첫날 공연하고 항의가 좀 들어왔어요. 뒤에 계신 분들이 아. 자기들은 물을 못 맞았다고. 못 맞았다고 항의. 왜 나한테는 안 써주냐. 우리도 동참하고 싶은데. 네. 그런 것도 있었고 예. 저희 뭐 밴드들이랑 다 같이 막 춤도 추기도 했었어요. 어떤 춤을? 한참 그때 핫했던 테티서의 트윙클. 네. 그럼 뭐 공연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.